자, 오늘 시장에서도 자동차주들 또 자동차 부품주들 이렇게 좀 눈에 띄는데 모비스도 보이고요. 자동차 관련주들 좀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품주들 지금 신고가를 먼저 찍은 종목도 있고 꼭 올라가는 순서가 똑같지가 않은 점이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평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저평가 종목이 많은데 그동안 반도체 대량 직격탄을 맞았죠. 완석차 업체의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지금 중고차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하반기 신차 출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모델 나오죠. 기아 EV6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완성차는 현대차, 기아차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 수익성 개선이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 견조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수요가 분명히 많아진다면 판매가 호조세를 띨 것이다.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대 모비스 0.35% 상승하고 있고요.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좀 짚어볼까요? 네. 자, 일단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우리 우량주 탑픽 본다면 저는 현대차하고 기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량주만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네, 경우에는 네. 작년에 최고점에서 제가 편입을 뺐던 종목이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150% 정도 이익 실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현대 위하고 1월 달에 최고점을 뺐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부품 공급 업체가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여기도 현대차도 흐름이 지금 괜찮고 현대 위아, 여기도 지금 흐름이 현재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대 모비스보다는 현대를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 SL이라는 종목도 좋았었고 화신 신고가 찍었어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서현이와 모베이스 전자 뭐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양한 저 DY도 자동차 부품주죠. 신고가 네. 얼마 전에 지금 찍고 지금 예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직격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달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부품주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또 제가 두 종목을 준비. 아까 한 종목 이미 편입했고 네, 네. 아진산업 일단 아진산업.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어떻게 본다면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을 안 했지만 위치 자체가 어디에 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보통 올라갈 때 연타석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좀 희박하고 한 번 오르면 밑에서 5일선 안에 매수 타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그 자동차 자체 보강 패널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부품 업체라 볼 수가 있고 고강도 차량 경량화 관련적으로 볼 수가 있죠. 성형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부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뭐 블랙박스 뭐 기술력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하반기에 신차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자, 매매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연차트부터 우리가 본다면 이미 상승 장악형 연봉이 나왔어요. 나왔고 일단 월봉상으로는 지금 60월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거래량 증가예요.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3,800원부터 3,870 여기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4,500원 돌파되면 5,000원 정도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3,700원 짧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국 대표가 보면 시장이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 들어가서 수익률을 높이내는 거에 좀 지금만 잘하고 계신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취자분도 귀를 쫑긋하고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자, 아진산업 나왔고요. 이제 세 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자, 오랜만이에요.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 지난번에 또 들어가서 최고점 라인에서 우리가 80% 이익 신호를 한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좀 왔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바닥을 좀 오래 잡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신 있게 밀어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워낙에 최근에 일진전기 신고가 찍고 자회사 흐름 너무 좋고 그렇죠. 배당 수익 주고 또 계열사 일진전기 일진다 일진 복합소재 캐나다 제약회사 오리니아 루프스 신염치료제 이것 때문에 1월 만에 급등을 했었었죠. 그래서 자회사 일진 복합소재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수소 탱크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자회사도 알짜 기업이고 현재 지주회사가 하나둘씩 급등을 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음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끝으로 듣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 상승 매집형 흐름이 1월 달에 나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래량 증가됐어요. 신뢰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주차 또 주봉 5주선 돌파하고 5주선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고 일봉상으로는 5일선을 예쁘게 탔기 때문에 일단 요건 5,800원에서 900원 사이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요번 목표도 전고점이에요. 이거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1차적으로는 일단 7,000원 정도까지 보고 그다음 차근차근 8,500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이 테마인드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